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패킷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 건데, 저희가 네트워크 패킷 분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샘플 분석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킹을 해보고, 시스템이든 아니면 웹해킹이든 여러분들 해보고, 그 피켓 파일들을 추출을 해서 분석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네트워크 패킷 분석하는 그런 와이어샤크를 이용한 분석 방법은 시리즈로 많이 공개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샘플 분석들을 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을 소개를 했는데, 이번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피켓 파일들이 공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얼핏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듯 이야기한 사이트인데, 물론 요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업데이트가 안돼 있고 예전에 만든 사이트예요. 하지만 여기에 그 링크 파일들은 아직도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패킷 분석을 할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패킷 분석을 할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마이너라고 하는 도구를 만든 그 회사이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도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포렌식 분석을 할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 사실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와이어샤크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포렌식 분석을 할때 파일을 추출한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쉽게 호스트 정보들이나 악의적인 서버들을 분석을 할때이 네트워크 마이너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하기에 좋은 그런 피켓 파일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CDX라고 해서요. 저희가 보통 이제 사이버전 같은 그런 것들 많이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그 사기업이든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이든 이런 사이버전과 관련된 것들이 요즘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해킹 방어 이렇게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해커 인력들이나 아니면 뭔가 자동화된 공격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실제 인프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하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이러한 악의적인 어떤 악성 스크립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패킷들 발생을 하면은 침입 탐지 시스템이나 그런 쪽에서도 이제 탐지가 될 거고, 그 다음 탐지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커스터마이징하고 이거를 훈련을 시켜서, 이게 장비들도 훈련을 하거든요. 학습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해서 이 회사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정규화 표현식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런 패턴들을 어떻게 업데이트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훈련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뭐 1회 정도 실시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몇 업체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려는 그런 것도 좀 요청들이 와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몇개 국가들하고 같이 사이버전과 관련된 이렇게 훈련들이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이버 디펜스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CDX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이버전이나 연습했던 것들을 이 피켓 파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한 300메가, 뭐 200메가 정도인데, 피켓 파일로 치면은 굉장한 용량이에요. 이 정도면요, 정말 굉장한 용량이고, 여기서 이제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패킷들을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학생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제 연도가 2012년도, 2011년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 하지만은 도움은 충분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네트워크 패킷 분석을 하는 이유가 악성 코드 트래픽에 대한 패킷 분석이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우리가 보안 관제를 할 때도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공격들, 그게 어떻게 보면 해킹 도구를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모의해킹 관점에서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기술들을 탐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내부에서 외부 쪽으로 어떤 것을 접속을 했을 때그 사이트들이 또 악의적인 어떤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라면은 이 내부에 있는 인원들이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사 서비스, 현재 보안 관제를 하고 있는 자사 서비스가 악의적인 어떤 스크립트가 삽입이 되어 가지고 악성 코드가 내려오는 현상들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큰 크리티컬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때 이제 악성 코드 트래픽 같은 경우를 많이 분석을 합니다. 이 악성 코드 트래픽이라는 것 안에는 또 이런 공격 코드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컨텐츠요 덤프라고 하는 이 블로그인데 요 사이트가 이전부터 유명한 사이트였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밀라누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분의 이 그 이름이라고 하면 밀라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인지 아니면은 이름인지를 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밀라누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이트가 이전부터 여러 가지 그런 악성 코드 트래픽이나 악성 코드 샘플이나 그런 것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도 2020년도에 이슈됐던 솔라 윈즈하고 관련된 백도 샘플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활동들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계속 공유를 해줘서 진짜 악성 코드 샘플 분석할 때 많은 도움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이트 말고도 안드로이드 앱 악성 코드에 관련된 것도 한참 국내에서 샘플이 없었을 때 이분이 많이 공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악성 코드 분석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누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도 여러 가지 PK 파일이나 샘플 파일들이 이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샘플 파일만 있다면 지금은 이제 악성 서버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끊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서버가 동작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동화 분석, 제가 예전에 자동화 분석 서비스에 대한 영상들을 이제 공유를 했는데 그런 자동화 분석 서비스에다가 분석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획득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트래픽들을 획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어차피 자동화 분석 서비스에 대한 것들 피켓 사례들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밀라누나가 공유했던 그런 샘플이나 트래픽 분석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사이트가 이제 최근에 제가 많이 추천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 것이고 외국에서도 많이 이제 교육을 할 때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요. Malware Traffic Analysis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는 2021년도까지 이렇게 공유하고 있어요. 2013년부터 2021년도까지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2021년도나 아니면 위쪽에 있는 이 연습하는 부분들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PK 파일들을 공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PK 파일 안에 우리가 이것을 분석하면 그 안에 이제 악성 코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 이제 문서형 악성 코드, 어떤 홈페이지에서 내가 문서를 받았다든지 어떤 이메일 정보에서 내가 문서 파일을 받았는데 그 안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트래픽, 우리가 PK 파일 안에서 트래픽이 발생한 그 PK 파일 안에서 이제 추출을 해 가지고 분석할 수 있냐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들을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냅니다.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한번 풀어보라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 것이 바로 이래 이 엑서사이즈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PK 파일들을 이제 받아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퀴즈 같은 거 한번 풀어보시면은 재밌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느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 발생할 만한 그런 악성 코드 사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향들을 파악하기에도 괜찮은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IPS 침입탐지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PK 파일들도 있고 데이터셋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정보들이 모아져 있는 그런 데이터 정보들이고요. 한 번은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 셋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PK 파일 자체로 공유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보안 쪽에서도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AI라든가 아니면 AI하고 관련된 그런 챌린지 대회들이 많이 열고 있어요. 한 2, 3년 전부터 갑자기 이제 데이터 관련된 챌린지들이 이제 보안 쪽 영역으로 오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뭐 K-Shield 같은 경우나 아니면 BOB 그러한 그 국가
쪽에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씩 이제 심사, 참여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이제 심사로 위원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뭐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한 것이고요. 저는 그냥 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미리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탐지 모델이죠.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서 여러 가지 쪽에서 챌린지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접속을 하시면은 이제 데이터셋과 관련된 그런 장비들, 머리 쪽 악성 코드 관련된 것이나 그냥 일반적인 캡처 파일 같은 경우나 이제 섞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것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자가 지나면은 이제 뭐 이 링크가 지금 깨질 수는 있습니다. 없어질 수가 있는데 한번 기회 될 때 미리 한번 받으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해 두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하이브리드 어널라이즈 라고 하는 사이트, 이거는 자동화 분석 시스템 제가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자동화 분석 서비스가 요즘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뭐 예전부터 계속 뭐 성장을 했지만은 지금은 사람의 손으로 악성 코드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우회 기법들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사람의 손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 거겠지만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하이브리드 어널라이즈라고 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파일에 대한 결과값만 얻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발생했던 그런 PK 파일들을 얻을 수가 또 있어요. 우리 실질적으로 PK 파일들을 또 올려서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파일들이 만약 공유가 되어 있으면은 그 PK 파일들을 가져오면은 악성 코드가 이제 이것들이 활동을 할 때, 어떤 활동들을 할 때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거란 말이죠. 악성 서버에 접속하는 행위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악성 서버가 그 다음에 다른 악성 서버들을 다운로드나 가져와서 실행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발생하는 트래픽들을 이 PK 파일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PK 파일들을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놓쳤던 그런 EX 파일, 악성 서버들이나 여러 가지 다운로드 받았던 것들을 그런 원본 파일들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 PK 파일들을 많이 분석을 합니다. 침입탐지 시스템 쪽에서요. 그래야 원인들을 파악을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침입 차단 시스템에서 전용할 그런 IPS나 도메인 정보들을 골라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다 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네트워크 포렌식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렌식 같은 거는 관심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포렌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침해 대응의 하나의 기술의 그런 모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포렌식이라고 하는 그 영역들이 굉장히 커졌죠.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관심 있게 맨날 봐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 교육적으로도 계속 만들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관련된 포렌식과 관련된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포렌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챌린지나 해킹 대회 그런 것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챌린지 대회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렌식 공부를 할 때요. 거기에 공유되는 그런 이미지들, 그 다음에 공유되는 그런 PK 파일들, 공유되는 메모리 분석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챌린지에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썼던 라이트업 정보들, 그러니까 보고서들이죠. 이게 분석했던 그런 보고서들도 많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챌린지에 공유되어 있는 그런 PK 파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스카다하고 RCS 관련된 네트워크 이제 캡처인데, 최근에 이제 스카다하고 RCS 그 안에 있는 그 OT망이나 그런 거 관련돼서 이슈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스카다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보안 가이드나 아니면 관련된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이게 학생분들이 이제 특히 이 스카다 시스템에 대한 관련된 것들은 정보들을 얻기가 많이 힘듭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관련된 PK 파일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서 이 스카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그런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좀 다르거든요. 인터넷 사용하는 것하고 좀 다르고 장비마다 또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보면 표준이 되게 어려운 것이 바로 이제 스카다 시스템 그쪽 파트인데, 그래서 다양한 그런 프로토콜에서 발생하는 패킷 들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협들,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향을 좀 잘 잡으시고 공부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패킷 분석을 할 때는 많은 패킷 파일들을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들을 많이 사용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침해 사고 분석이나 보안 담당자 아니면은 보안 관제 쪽으로 진로를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